오늘은 9월 1일 상암 월드컵 대교가 정오부터 개통됐죠. 오늘 한번 올림픽 대로에서 한번 트립을 타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교 길이가 한 1980m 된다고 합니다. 서부 간선 지하도로하고도 연결됐고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가면은 진입대구가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 우측으로 올림픽 대교에서는 이 진출 진입로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야경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기정 속도가 50km구만요. 지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서 여기서 상암 지하차도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한번 월드컵 대교를 남쪽 쪽으로 타보겠습니다.
서귀 비치 기지에 유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월드컵 대결을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가서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로를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방화벽을 위까지 다 했구만요.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 성산대교 쪽으로 좀 가서 연결이 됩니다. 첫날이니까 아마 시승은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약간 밀립니다.
지하 간선도로도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다니는 거예요. 15일 이후에는 이제 요금을 통과 요금을 2,500원 받습니다. 이상 차는 못 갑니다. 소형차하고 아주 적은 트럭, 이 앞에 보이죠? 적은 트럭만 갑니다. 시속은 80km 제한 속도입니다. Limit the speed, running speed 80 km/h. I'm now riding, driving and new West Main Underwear Road from Sangam World Cup Bridge. Nice view of color, eh? By side, nice color. The 10.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The length of this underwear highway road 10.3 km. It takes about 8 minutes. I'm now driving by cruise control set to 80 km/h. Colorful wall of tunnel, beautiful. 아, 잘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차가 많아서 출구 쪽으로 약간 밀리는군요. 역시 출구 쪽에 밀립니다. 아마 요금을 받게 되면은 좀 덜 밀릴 거예요. 2,500원 때문에 15일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9월 15일부터 요금 받는다고 돼 있네요. 사인보드에. Until September 15th. Free of road, no charge, but from 16th September, we must pay 2,500 won, about $2, yes, about $2. Thank you.
여보세요. 우리 저 박사님. 예. 아니. 예. 아까 그냥 문자만 보냈는데. 아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 정말. 그럼 어떻게? 나한테 미수 아니야 미수.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큰 선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미수 아니야 미수. 어쨌든 간에. 그러고 보니까 미수네. 에이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어. 그 한번 모이지 그냥 다 제쳐놓고 한 열댓 명 그냥 한번 모여. 그러니까 이제 한 9월달 지내봅시다. 지내고. 9월달에 뭐 지금 뭐 이지경 되는데 뭐 풀리겠어 이게. 그러니까 2,000명씩 되니까 걱정이라고. 어? 지금 2,000명 아니야 또. 아이고. 2,000명? 2,000명이야. 2,129명. 오늘? 아니야. 그러니까 어저께 보지 않았는데. 어저께 12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12시까지. 아이고. 한 1,000명 밑으로. 코로나 때문에 덕 보는 사람이 있다고. 있지. 문재인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코로나 아니면 들고 일어나서 맨날 데모할 텐데. 이제 문재인이가 덕을 보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 참. 아이고, 참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요. 예. 오도는 집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어디 잠깐 가고 있어요. 병원? 아니야. 어디 가고 있어? 약간 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 잠깐 만나러 나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다녀오세요. 예 그래요. 고마워요. 오케이. 예 예. 중간과 마지막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양쪽 벽을 서치 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통과했습니다. 서부 지하 신도를 다시 이제 시내로 들어가 봐야죠. 금천교까지가 이제 터널이 돼 있네. 시차가 밀리네요. 자, 난 금천교 빠져서 광명 쪽으로 틀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천교 지나서 이제 지하도로에서 빠졌습니다. 자, 이따 돌아가는 걸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대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많이 밀려 있는데요. 와, 여기 1차선을 좁혀놨군요. 여기서 서울 쪽 가는 차들이 밀렸네요. 원체 원래 밀리는데 이 지하도 간선도로를 만들었어도 효과를 많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워낙 이쪽 차 그 흐름이 많으니까
금천교에서 성산 월드컵 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 네, 들어섰어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간선도로는 차가 덜 밀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꽃의 돌밀이에요, 여기는. 거의 이제 출구 쪽에 가까이 왔는데 왜 안 밀리네. 앞으로 요금 받으면 아마 조금 덜 밀릴지도 몰라요. 정식으로 낮 12시부터 개통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12년인가 그 기획했는데 중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예산을 깎아먹어가지고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공사를 해가지고 겨우 완공됐습니다. 탈출구가 한 네 군데가 여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탈출구도 잘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컬러풀한 터널 양벽입니다. 녹색하고 빨간색이구만요. 시간 단축이 상당히 되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출구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화대교 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월드컵은 간선도로에 나와서 우측으로 붙어가지고 쫙 좌측으로 해서 고가 패스를 합니다.